젊음과 열정으로 딸기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운 종묘로 딸기 수확 시기를 한 달 앞당겨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보성의 귀농인 선현우 씨 만나보시죠. 잘 익은 딸기가 푸른 잎새 사이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크기도 커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성 지역에서 딸기가 나는 철보다 한 달 빨리 수확되고 있습니다. 선현우 씨는 도시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다 고향인 보성으로 귀농해 2000제곱미터 하우스에서 딸기 재배로 분홍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딸기 농사 2년 차에 접어든 선현우 씨의 농장은 한눈에 봐도 깨끗합니다. 수확이 끝난 꽃대와 오래된 잎은 잘라주고 바닥에 떨어진 잎과 줄기는 바로 청소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 병해충 발생이 적고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최고 가격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외부에서 벌었던 것보다는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큼 일은 더 해야겠죠. 문제에 부딪힐 때면 전남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농자도 모르고 아예 농사는 한 번도 안 지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전남농업기술원은 청년 창업농을 뽑아 농지, 창업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청년이 농업과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성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현우 씨는 벌교 딸기 사랑 장목반에 가입해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귀농 생활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막상 귀농하니까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우선 외부에 있을 때는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귀농하고 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선현우 씨의 꿈은 딸기 육묘장을 설치하고 재배 면적을 4,000제곱미터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 체험시설을 갖춘 딸기 향기 가득한 농장을 만들어 젊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 농부 선현우 씨의 농장에는 귀농의 꿈이 연결어갑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